3급 이하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말라. 그냥 꾸준히 하시고 그 시험 보는 당일에만 자만해도 돼요. 아, 이거 하면 좋다. 나 이거 찍어도 다 맞힌다. 오케이. 그리고 세상은 내 편이다. 이제 이 마인드로 그 당일에만. 국어가 그 진짜 중요해. 이게 근데 또 연습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 중에 국어가 사실은 등락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육모에서 1등급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수를 또 띄울 수 있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국어라는 그쵸? 게. 못하다가도 잘할 수 있는 게 국어죠. 약간 굴곡이 이런 식으로 네. 가는? 아, 굴곡이 있는 과목이다. 그렇다는 거는 좀 하위권 친구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일단 등급대별 학습 조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저희가 5등급 이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육모 때 5등급 이하다. 이 친구들 어떤 학습 조언이 필요할까요? 5등급 이하는 그러니까 목표가 아마 3에서 안정 2일 거예요. 그렇죠. 5등급인데 그렇죠. 1등급을 노린다? 사실상 거의 무지성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나 최종 목표는 1등급이고 만점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당장 안정적인 3에서 2를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면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언매보다는 화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언매를 공부할 시간에 네. 화작이나 비문학, 문학 공부를 더 하는 게 맞고 비문학보다는 쉽잖아요, 보통. 화작에서 좀 점수를 내는 전략으로 가고 비문학도 보통 세 질문이 나와요. 세 질문 많이 나오면 네 질문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중에 최고 난도 질문 하나씩 껴있잖아요. 네. 경제나 과학기술 이렇게 껴있는데 아. 그거는 아예 그냥 날려버리자. 과감하게 버려라. 버려라. 그러니까 이 친구랑 두 질문 정도 날려야 되지 않나요?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3개가 나오면 하나랑 절반까지만 노리자. 아 비문학 3개 중에 1.5? 그쵸 그쵸. 아... 그래서 하나는 다 맞고 나머지 하나는 절반 맞추고 하나는 날리죠. 자 하나 완벽하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1치부리치까지는 문단 독해를 한다든가 그쵸, 그쵸. 그러면 5등급 이하 언매는 지금 뭐 그 화작으로 환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 언매 미쳐버리겠다. 나 언매 짝사랑하고 있다.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EBS를 외우는 게 어떤지. EBS를 네. 지금 어떤 파트를 외워야 될까요? 아직까지 네, 네. EBS 수능 특을 시작하지 않은 무지성 친구도 있거든요? 그니까 일단 이제 선생님의 시선으로 옆집 누나 시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능 때 연계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건데 만약에 연계가 됐다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육모에서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연계 지문은 어렵게 나오고 비연계 지문은 쉽게 나온다는 걸 항상 연계해야 돼요. 이거... 출제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EBS 작품은 애들이 공부를 했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고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인 난이도 따졌을 때 훨씬 더 난도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자, 오히려 고전 같은 경우에 네. 비연계가 나오면 각주라도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좀 해석하기 쉽게 문제를 좀 더 쉽게 내는데 만약에 연계로 고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각주를 거의 안 주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실제를 하는 거죠. 그럼 하위권 친구들 일단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에서 네. 일단은 언매 친구들 화작을 좀 옮길 거니 생각도 좀 해보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일단은 기출 EBS 모의고사로 일단 EBS의 어떤 뭐 고전이라든가 그쵸, 이런 그쵸. 부분을 미리 조금 외워라. 외우면 가장 좋은 게 일단 고전 시. 아 고전 시부터 현대어 해석 정도는 완벽하게 고전 소설도 네. 제목 보면 아 이거 줄거리 그거고 누구누구 인물 나온 거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고전 소설의 주제가 현대 소설처럼 복잡한 갈등 양상은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아직까지 좀 희망이 있다.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문학 약하다면 진짜 개념의 나비 효과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노베이스를 위한 영상을 찍어놨어요 무려. 지금 본인 채널 홍보하는 겁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고1, 2 모의고사로 조금 그 끌어올려야 될까? 아니면 고3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3도 차라리 그럼 풀 거면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고3 모의고사 비문학 좀 쉬운 거? 네, 최신 기출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네. 풀면 좋은 게 2014학년도부터 2016, 7학년도까지가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조금 더 지금처럼 좀 짧은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더군다나 6월 평가원때 이제 2014학년도 거 많이 나왔잖아요. 유형이. 네네. 그래서 아마 옛날 기출을 푸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손대지 말고 왜냐면 또 고 1, 2는 또 이제 교육청이 되는 거다 보니까 평가원 스타일로 어쨌든 맞추고 싶으면 차라리 2014에서 2017학년도를 보고 3개년은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중요한 게 갈피를 못 잡아. 그쵸. 그러니까 하루에 일단 국어 공부량 자체가 좀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EBS 꺼냈다가 기출 꺼냈다가 그다음 인강 보다가 커뮤니티 들어가서 나 이거 하고 있다면 개추 이런 거 쓰고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갈피를 잡아줘야 되는데
하루에 이 친구들 국어 공부량, 권장 공부량이 좀 있습니까? 아, 있어요. 또 이제 무지성으로 인강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 듣는지 다 알아요. 저는 김동욱쌤, 강민철쌤, 김승리쌤, 전영태쌤 다 듣는데 문 화났어 지금. 아, 화났어 화났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서 체화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한 40%, 50% 안 되는 것 같고 체화하는 정도가. 네. 이게 인강 볼 때는 선생님이 막 풀어주시니까 어머 나 잘하나 보다 하고 모르나 보다 하고 다시 풀어보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인강이 은근히 시간을 되게 많이 소모해요. 그거 다 보고 있으면 한지문 자기가 들어온 줄 아는데 사실상 어떤 강연을 본 거거든요. 자기의 좀 수준과 맞지 않는 강의를 듣는다면 정말 무지성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상위권한테 적합한 강의가 있고 네. 중위권, 하위권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등급 애들이 다 이거 듣는데 그냥 몰려와가지고 친구따라 강남 가는 그런 네.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중위권이 상당히 제일 두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친구는 지금 마음을 먹고 어떤 수능 디마이스만 쇼부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3, 4등급 친구는 일단 시도는 했는데 계속 그쪽에 허덕여. 그러니까 2등급에 갈 필요 못 가요 일단.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 맥락은 비슷한데 네. 안정적인 1, 2등급 나오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1이란 숫자가 너무 지금 그리울 거고 막 네. 바랄 거고 할 건데 우선은 기출을 제가 한 3개년 최소 풀어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5개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2014부터 시작을 하면 2019에서 2025학년도는 다 풀어봐라. 그렇죠. 6월, 9월 수능 적어도. 2014 이후는 다 푸는 거네. 그쵸, 그쵸. 거의 그 정도는. 그러니까 기출을 풀면서 혼자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해봐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인강을 선택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쌤 강의를 아직 따라갈 정도가 안 된다면 너무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걔가 지쳐도 기차는 가거든요. 기차는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기차를 탑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달려와서 그 기차를 탑승하려고 하는 그런 감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산행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좀비가 돼버려. 너무 그러지 말고 항상 이제 방법만 일단 터득을 해라. 예를 들어 커리큘럼을 다 탈 생각보다는 그치. 내가 이 쌤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내가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을 먼저 풀고 네. 자, 이 친구들은 사설 건드리는 거 비추해. 아, 이거 좋은 표현. 지금 이제 실모의 시대예요. 각종 사설 단체에서 네네. 실모가 잘 팔리니까 이거 양산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그럼 이제 학생들 책걸상이 엄청나게 쌓여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직은 우리 사설 풀 때 아니다. 대신에 자, 만약에 내가 평가원 다 풀었다. 5개년까지 했다? 그러면 더 가도 돼요. 10개년으로. 오히려 지금 요즘 복고풍이라서 옛날 유형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또 이제 공통선택 나뉘면서 완전 또 혼란이잖아요. 그치. 이게 또 기존 경향이랑 또 맞게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개년까지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질문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5개년 풀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0개년 풀면 뭐 해야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미래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들한테 자 옛기출 먼저 풀어야 돼? 사설 먼저 풀어야 돼? 당연히 옛기출. 오. 사설은 왜 푸는 거냐면 문제 자체만 놓고 봐도 솔직히 평가원보다 별로잖아요.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1등급, 2등급 나온 친구들이 기출을 너무 많이 돌려서 이제 기억이 다 나니까 사설로 가는 거예요. 사설은 고난도 신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소한 질문을 보는 거지. 야, 명쾌하다. 그 자체를 분석한다고 해서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좋다 좋다. 항상 옛기출. 그리고 이제 뭐가 좋냐? 자, 과학이랑 뭐 기술, 경제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법이랑 경제, 사회지문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옛날 기출은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근데 네. 이제 그 기출에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사용돼서 다시 기출되고 약간 점층법 감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 그 소재들이? 네, 소재들이. 그걸 끼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옛날 기출한 2014학년도에서 경제를 풀고 그걸 아예 분석해서 흡수를 해버리면 다음에 경제 지문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배경지식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EBS 이거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신유형 어떤 사설 모의자 따라가는 것보다 일단 기출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소재들의 그 필수적인 개념들 마스터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 가.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것만 지금 방학 때 돌려도 이따 9모 되거든 한 달에. 일단 지금 9모 전에 10개는 돌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10개는 다 했다? 그러면 사설 아니고 교육청 가야 돼. 교육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덧 2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풀면 돼요 사설을. 9모 때 2등급 찍고? 풀어라. 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데 EBS 절대 놓치지 말아달라. 자 EBS 고전시, 현대시 오늘부터 자 하루 고전시 2개, 현대시 2개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수특 수환이 아마 9월 평가원 전후로 해서 끝날 거거든요. 하나 1회독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베스트고 내가 이걸 시험장에서 보면 모를 것 같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역설법이래.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역설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 역설법이 사용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 시가 이제 수능 때 나왔을 때 충분히 선지에 나올 만한 그걸 배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또
애들 본문 외워. 그러니까 이제 소설은 절대 전문 다 볼 필요 없고 줄거리랑 인물 성격, 인물 관계. 그럼 시 같은 경우는 정서 태도 중심으로? 그쵸. 근데 현대시랑 고전시는 짧으니까 외우기 네. 좋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전시는 해석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전시 해석 좀 등한시할 것 같긴 한데. 에이. 근데 고전 문학부터 점수 내야 돼요. 안 그럼 2등급으로 가야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고전은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뻔하고 내용이 일정해요 항상. 그래서 네. 긍정 부정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자연물이 긍정, 속세는 부정 이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어 해석만 얼추 되면 문제 자체가 쉽게 풀려요. 현대보다 오히려 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오답률 2위가 현대시였잖아요. 고전은 오히려 문제 자체는 괜찮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연계까지 돼버린다 하면은 네. 오히려 점수를 따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전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사실 3등급 친구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상위권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습성 자체가 자신감이 좀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 만점 나오겠지. 이미 서울대에 달아놨어. 그렇게 제가 재수를 했어요. 저도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시험에 강해. 공부환경이 많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떤 흔들리지 않아? 어? 바로 열자마자 뭐야? 화작인가? 독서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만 이제 방심하면 국어하고 수능 때 등급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네, 반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좀 어떤 학습 조언이 필요할까요? 저는 항상 진짜 컨디션을 구애받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자. 내 몸을 기계처럼. 그날 무슨 질문이 와도 나는 다 풀어낸다. 기계처럼. 제가 이제 이때부터는 사설을 되게 많이 중요시했죠. 왜냐면 1, 2등급한테 위험한 건 오히려 기출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돌려봤어. 솔직히 2, 3회도 했잖아요. 그치. 1, 2등 친구들은. 본지문 또 풀어봤자 기억나고 잘 풀리니까 내 실력이 올랐다고 착각하거든요. 어? 근데 실제로 내 실력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지문에 익숙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사설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사설을 많이 푸는 거 중요하고 최근에 리트 로스쿨 입학 시험 그러니까 립미딕 같은 거 이제 편집해가지고 심화 지문을 이런 머리 갖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로스쿨 지문 갖고 오는 거?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로스쿨 저는 리트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평가원이 주관을 했고 리트를 생각보다 수능이랑 비슷한 유형 많은데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고 적당히 이제 편집된 문제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수능 비문학 친구도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더 지문에서 띄워서 추론하는 형태가 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리트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평가원 출제에 기관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1, 2등급 친구들이 조금 기출에 너무 빠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선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찾을 때 변형 사설이라든가 립미딧 요 정도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EBS는 이제 얼추 봤을 거예요. 1, 2등급 친구들은. 네. 그래서 이제 EBS 변형 문제를 돌려라. EBS 변형 문제를 돌려라. 사실은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변형 문제를 풀어봤으면 내가 옛날에 문제 푼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치. 이제 기억해서 푼 친구들이 꽤 많아요. 개이득이긴 합니다. 일단 진짜 방심하면 안 되죠. 국어 공부를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육모 자체가 또 그 N수생이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모 때 이제 본인 실력을 내도 이것보다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놓지 않은 그런 느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 관리 조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 수능 D-100 때 이 국어 관련해가지고 언제 푸는 게 제일 좋고 뭐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 어느 시간대 분배하는 게 제일 좋은지 본인 어떤 추천하는 그런 어떤 국어 공부 시간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시간대는 우선 무조건 아침에 공부하는 건 해봐야 된다. 뇌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베스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6시 반 평균. 아침? 네. 잠깐만 6시 반에 일어나서 뭘 해야 돼? 일단은 네.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6시 야. 반에 일단 깨어있자. 근데 이거 수능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국어쌤이 스타트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잘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왜냐면 체력관리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그냥 뇌를 깨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트레칭 1시간 커트해서 이제 7시 반쯤에 아침 먹고 아침 안 먹는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샤워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는 언제 해요?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8시부터는 8시? 8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산책만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침에 깨어있는 게 적응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강도 좀 듣고 부족한 공부 보충하고 8시 때 그래도 비문학을 펼치는 게 낫나요? 인강을 먼저 그건 자기 선택? 저는 8시엔 비문학을 펼쳤고 8시에 비문학 인강은 5시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새벽? 네. 5시에 인강 때리고 쓱 한 바퀴 돈 다음에 밥 먹고 비문학을 때리는 와 이 정도면 하루에 반절은 국어에 바치네. 인강은 사탐인강 들었어요. 그 8시부터는 그럼 이제 비문학을 풀러 갑니다.
몇 집은 불어야 돼. 저는 등급대가 좀 어쨌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모의고사 한 세트는 풀었어요. 그래서 비문학 세 질문, 네 질문은 풀었고 하루에. 개빡세! 진짜 빡센 과정이에요. 이미 졸려. 이미 다시 침대로 가. 아, 그러니까 이제 침대가 없는 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나. 아, 밥 먹고 나가는구나. 밥 먹고 나가. 그럼 그때 이제 비문학 네 세트라든가. 그리고 EBS 한번 보아주나요? 저는 항상 좀 루틴을 확실하게 나눴는데 오전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다. 그리고 암기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화작이랑 비문학 위주로 많이 풀고 읽는 거. 그렇죠, 읽는 거. 그리고 문학도 이제 그 문제로 나와 있는 걸 많이 풀고 네. 작품 암기 자체는 저녁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법이 있었으니까 네, 문법 이제 개념 같은 거. 문법 개념이랑 EBS는 오후나 저녁에. 그러면 하루에 아침 그렇게 쓰고 그 저녁 타임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할까요? 저녁 타임은 네. 자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전 한두 시간 정도 더 했어요. 야, 한두 시간 진짜 크다. 근데 아, 지금 근데... 시대에는 국어 거의 이 정도 박아야 돼. 그쵸? 하루에. 왜냐면 하루 이게 박아야... 9월, 10월이면 감각 유지가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그렇지. 국어 공부 진짜 제일 중요하죠. 이게 차라리 수학을 좀 줄이더라도. 아,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주일 직전에 한다고 해서 확 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는 이게 중요하죠. 꾸준히 매일. 이게 정말 중요하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거는... 끝까지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막판에 시간 투자를 좀 해줘라. 네, 일단은 여러분들 또 구체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네.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은 이틀에 한번 하는데 한번할때 두 세트씩. 그러니까 화작 11개를 한 세트로 보고 그걸 두 세트? 네, 두 세트를 이틀에 한 번은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비문학은 맨날 꾸준히 두세 질문. 문학은 기출은 이틀에 한번한세 세트.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EBS 작품 암기. 무지성 실무를 하려면 내가 적어도 2등급은 나와야 되고 네. 3등급 때 이하인 친구들은 3일에 한번 정도 실무 풀어보는 건 괜찮아요. 아직 지금부터 말고 그건 10월부터 해도 되니까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풀어도 돼요. 실무가 계속 배송아. 아들아 또 왔다? 뭐 상상 어디서 왔다더라? 대성에서 왔네? 메가에서도 왔는데? 계속 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일별로 어느 정도 세트로 공부하면 되는지까지도 정리를 해주세요. 요 정도 정도 국어 공부량 하래. 밥 먹는 사람들은 아침밥 꾸준히 먹고 밥 안 먹는 사람들은 꾸준히 먹지 마시고 화장실 가는 시간 어느 정도 맞춰두시고 아 자기 방광을 조절해라. 근데 엔수라면 그래야지. 아 왜냐면 진짜 이게 사람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아 근데 가능은 해. 근데 지금부터 수능까지 매번 똑같은 묵국을 먹어라. 아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예예 예. 밥을 먹어라. 그리고 저는 낮잠으로 제 부족한 잠을 보충을 했어요. 근데 수능까지 낮잠 괜찮아요? 5시 전에? 10분에서 20분만. 예? 쪽잠. 점심 먹고 그 잠이 와? 와 나 10분에서 20분 절대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알람을 그냥 계속 꺼버리거나 이거 그냥 계속 자버리면 큰일 난다. 그럼 수능 점심시간에 자는 게 제일 베스트겠네. 베스트. 왜냐면 수능 점심시간에 자야 이게 컨트롤이 돼요. 체력이 완전 잔 건 아니고 눈 감고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좋습니다. 낮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조언까지. 지금 수능 D-100 상황에서 어떤 지금 태도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1, 2등급 친구는 자만 안 된다. 3등급 이하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말라. 그냥 꾸준히 하시고 그 시험 보는 당일에만 자만 해도 돼요. 아 이 감성 좋다. 나 이거 찍어도 다 맞힌다. 오케이. 그리고 세상은 내 편이다. 이제 이 마인드로 그 당일에만. 국어가 그 진짜 중요해. 이게 근데 또 연습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세상은 내 편이다 하고 이제 잠만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시험 전날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당일날에는 그냥 놔버리고. 지금 날씨가 되게 공부하기 어려울 때예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냉방병 걸리고. 맞죠. 지금 이런 이제 디마이스 백상황이 사실은 지금 공부하기 굉장히 껄끄럽고 사실상 순공 시간이 정립이 안 돼. 열풍단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5분이 안 돼요. 계획편 체크를 하는데 문제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엉덩이 붙여야죠. 자세를 고쳐 앉아야죠. 진짜 딱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펜을 들고 책을 보세요. 아 본인도 지금 장염 걸렸다고 하는데 강사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사실 건강 관리가 우리도 건강이 안 좋은데 응원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추천하는 게 이제 비타민C인데 먹어가면서 하시고 뭐 100일주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아 안 되죠. 부모까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이때가 진짜 공부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 정말 중요한데 문제가 9월까지 또 공부 안 될 확률이 너무 적고 지금 내 위치를 잘 모르겠고 방황을 해. 차라리 9평 보면 정신 좀 차리거든요. 와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됐다. 정신 딱 차리고 마침 그때 찬바람이 시작하고 이제 내 싸대기를 딱 때리면 오 갑자기 문이 팍 떠져. 추워 막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하고 10월 11월은 보통 열심히 살아요. 9월 전까지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방학을 절대 날리면 안 된다. 소중하게 보내야죠. 지금이 딱 그 방학도 좀 짧아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그쵸. 너무 중요해 고3 친구들. 보통 한 8월 16일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순공 시간을 2배 이상 확보해야 되고 이 시간에. 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앉아 있어라. 근데 앉아 있는 내 주변에 진짜 너무 많아. 결정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재밌을 거냐 아니면 대학 가서
행복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무조건 해야겠어. 해야겠는데 당장 오늘 밤에 배가 고프면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을 먹는데 당장 치킨이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치킨을 먹어버렸죠. 어제 저처럼.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당시에 먹을 때는 행복한데 그 먹고 나서 밀려오는 현타. 다이어트? 내가 또 실패했구나. 장염? 더 심해졌구나. 자 이제 이게 대학이랑 똑같거든요. 당장 조금 더 자고 도쿄올림픽 보고 하는 거 재밌죠. 아 재밌어. 근데 문제는 1년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올림픽 보고 어? 내년 월드컵 봐야지. 그러면 이제 또 1년 또 하는 거죠. 야 숨 마셨네 삼수야. 그쵸 그쵸. 그러면 나 같으면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고 마음 편하게 대학교 친구들이랑 과자 믿고 월드컵 본다. 단체로 응원하겠다. 나 같으면 차라리. 좋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려왔고요. 일단은 수능 D-100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멘탈 관리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어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수능까지 일단 또 볼 거니까 당장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왔으면 좋겠어요. 자 국어는 1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